울진 죽변항입니다. 대구로 많이 잡아왔네요. 보라에서 오셨네요. 대구가 계속 나오네요. 왜냐면 고생이 돼가지고 여기가 공천들하고 그 옆에 길을 따라오는 호 여기도 대구 대구가 많나 봐. 와 99번 지금 여기 지금 와서 지금 99번 대구가 많네. 우진장 가려고 왔어. 어마어마하게 잡아봤어요. 이야. 대한포 태구 대박이다. 7.93톤 연안자마 대안 혹은 태구 엄청 잡아왔습니다. 내 바지 마, 나도. 너 최야, 골고루 해라, 골고루 해줘라. 니가 해줘라. 니가 앞에 해야지. 그래, 해줘라, 몇으로 해줘라. 태구. 태구 대박이야, 태구 대박. 하여 완료. 입찰 캐시. 자, 23가 갑니다. 자, 탑세요. 탑차. 자, 저기. 자, 12만. 저기. 자, 20만. 22만. 자, 그러면 저 말이요. 저 75만. 태구 손재 빡스리안. 대구가 많이 봐. 와. 자, 순환한다. 자, 순환. 자, 가다. 자, 11km. 자, 갔다. 11km. 자, 가다. 11km. 자, 가다. 11km. 자, 순환한다. 자, 가다. 11km. 좋다. 자, 11km. 자, 가다. 11km. 자, 탑세요. 자, 덥죠? 자, 24,900, 저기, 5만. 자, 빨리 물어, 빨리 갔다. 자, 수원, 빨리 물어, 빨리. 자, 빨리 물어, 빨리. 자, 수원 갔다. 자, 빨리 물어, 빨리. 자, 빨리 물어, 빨리. 자, 빨리 물어, 빨리. 자, 덥습니까? 덥죠? 114,000, 자, 여기 33만. 34,000, 이야 멋지네 이거. 여기다 어? 얼마 하나 온다 아마. 멋지어 봐라. 문어배가 들어왔네. 삼성호입니다. 와 많이 잡아왔네. 많이 잡아왔어요. 쪽배가 대박 터트려 버렸네. 와, 크다, 이거. 아니. 겁나게 커버려. 우와, 대왕 문어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잡아왔습니다. 나가, 뭐, 뭐가 타령 때문에 문어 한 20개 되려나 말라. 아, 이게 좀 되냐.
가르쳐줘서 손바닥 가야 안 갈까? 가르쳐준다고 뭐 손바닥 전에 가면 가야 갑니까? 안 가지? 물어 좋다. 야. 11kg 자, 가다 11kg. 자, 가다죠. 자, 가다 11kg. 다 11kg. 자, 11kg. 자, 11kg. 자, 11kg. 자, 11kg. 자, 접세요. 예. 11kg. 자, 접세요. 그렇죠. 25,100. 자, 여기. 자, 33번. 얘네들은 땅, 땅에서도 헤엄 잘 치네. 이야. 이야. 자, 자, 두 마리 갑니다. 두 마리. 자, 두 마리. 정말 크고. 자, 두 마리. 자,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자, 두 마리. 가요. 자, 두 마리. 너무 커. 자, 두 마리. 자, 두 마리. 자, 두 마리. 자, 덥세요. 자, 덥세요. 덥죠? 17만. 자, 여기 5번. 17만 5번. 자, 이거 두 마리 됐고요. 이야, 크다. 네 마리, 잠깐만요. 그거 잡아, 잡아, 잡아. 이건 가다리, 이건 500만 원인데. 주민이! 물어만 가라, 물어만 가라고. 본다리. 문어들의 반란. 이쪽에 한 마리 본다리 있던데, 맞죠? 자, 세 마리 갖고 하나, 둘, 셋, 이쪽 한 마리 있어요. 저 앞에 가야 될 거. 지방 났다, 지방 났다. 오다리, 오다리.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거 가다리예요, 뭔가요? 오다리. 자, 오다리, 네 마리, 오다리예요. 자, 네 마리, 잠깐, 네 마리. 자, 오다리, 자, 네 마리. 자, 이거 가다리 빼고요. 자, 오다리 네 마리입니다. 자, 오다리 네 마리. 자, 오다리 네 마리. 자, 오다리 네 마리. 자, 오늘이 네 마리. 자, 덥세요. 자, 덥세요. 덥죠? 11만 8천. 여기, 덥세요. 11만 8천. 11만 6천. 여기, 자, 63번. 자, 여기, 자, 여기, 자, 가다리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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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다리 한 번 더. 자, 덥세요. 자, 덥죠? 9만 8천 9백. 야, 여기저기 난리가 났네. 자, 오늘이 잘 했으시다. 자, 3만원. 자, 오늘이 됐어. 자, 오늘이 됐어. 자, 덥세요. 자, 덥죠. 자, 여기 천천히 가. 자, 32,900. 여기. 자, 79만 3천. 자, 가다리 간다. 자, 가다리. 자, 본대로. 자, 11kg입니다. 자, 11kg. 자, 가다리 일어나. 자, 가다리 일어나. 이야, 크다, 커. 자, 손자, 여기 바깥 틀려면 손자입니다. 손자 11kg. 자, 손자 11kg. 자, 손자입니다. 손자 11kg. 자, 손자 11kg. 자, 덥세요. 삼성호 문어 대박 쳤습니다. 울진 바지개 시장으로 장날입니다. 2일치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생선인데 신발이 들어와 있네. 양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 와, 좋다. 많이 나왔어. 네, 많이 안 갔어. 우리도 없네. 완전히 가서 길도. 길어. 길한데 열기로 밑박스 가져왔어. 초장기까지 했나봐. 이제 열매가 많이 안 갖고 와. 안 가져온다. 네. 안 가져온다네. 네. 이제는 들러갈 때라. 가을철 큰 바람이 나. 네. 그래야 많이 갖고 오지. 제가 몇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이거 회코나, 어머니들.
옥화네, 옥화네. 옥화네 어머니. 청호예요? 청호회? 청호. 아, 많이 썰어놓으셨네. 아, 이렇게 잡아. 청어 살이 좋네. 그래야가 얼마 탑니? 그래야가 얼마? 나는 순어회 상국이네. 안녕하세요. 그 뭐예요? 참가점. 참가점이? 예. 이야 맛있겠네. 예, 진짜 사람들. 경이네. 안녕하세요. 물가자미 흐르소. 물가자미 참가자미죠. 이것도 물가자미인가요? 물가자미. 오늘 날이 좋아서 손님 많이 오시겠어, 그죠? 손님 많겠죠. 밖에 많아요. 밖에. 손님 오셨네. 딱 보셔. 뭘 드릴까요? 다 뼈가 없으산. 참가자미, 물가자미. 듬뿍 올려주시네. 어우, 야채까지. 이면수로 말려놨네 이거. 이거 몇 마리예요? 10마리 많았네. 한 마리도 안 주네. 11마리 갖고 가네. 이거는 물가자미. 물가자미도 좋습니다. 아까가리 좋고. 소라, 햇대기. 와, 이거 우럭이 아니야? 네, 우럭입니다. 대구도 좋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겁나게 많네. 자,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쫙 가면 이제 할머니 장터들이 펼쳐지네요. 하품하시면 어떻게 장사하셔야지. 네? 얘네 한 바가지 이게 얼마씩 하는 거야 이게? 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 몇 그램 돼 이거? 한 바가지 그 미끄럼 나오겠나? 두 바가지 한 300g 나오겠다. 300g 조금 안 나오구나. 이거 한 근에 얼마씩 파시는 거야? 한 근에 이거는 17,000원, 15,000원. 매주도 아직 있네. 예. 밭 파세요. 씨앗의 계절이 돌아왔어. 예. 무 사시네 벌써 무. 옥수수도 여러 가지 있네. 예. 잠깐만요.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3,000원, 15,000원이에요. 엄청 싸네. 요거 옥수수 5,000원, 2만원, 요거 4,000원, 24,000원. 이런 건 얼마씩 당근이고? 그 4,000원요. 요거 반 살까? 어떤 거요? 요거 빨간 거. 이거요? 이거는 200개밖에 안 돼요. 바카시드 파세요? 날 먹으라고 갖다 줘. 잡숴. 어? 이게 뭐야? 두릅? 오가피 순이네. 오가피 순. 진짜 우리 고정. 이거는 방풍나무인가? 이거는 산에서 떴고 나무라는. 오늘 머이. 이건 머이 자연산이네. 네, 자연산이 나는 다 산에서 떴어. 그래요. 좀 커다랗게 올려놓고. 이거 빨리 잡수고 오빠 기운 내시고 예. 다 파셔. 예. 이건 참두릅인가? 예. 이것도 재배한 거고 그죠? 이거는 산에 있겠네. 이게? 예. 이건 땅두릅이고. 땅두릅 아니래. 그것도 늙어가 몰래 산에 있는 걸 몰래 가지고 안가가지고. 이게 무슨 두릅이야 그럼? 예? 이게 뭐야 이거? 그것도 참두릅이래. 땅두릅이 아니고? 땅두릅 아니래. 산에 가가지고 자기 몰래 가지고 안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씩 파신 거예요? 이거 13,000원 받았는데. 13,000원? 이 자연산은
자연산 아니지? 자연산이래 여기는. 산에서 따오셨어 어머니가? 예, 예, 산에. 이건 산에. 이거 이거 따고 이거 따고. 참드립이죠? 예. 이게 몇 개 몇 주 몇 개나 돼? 이게 많이 줘 그게. 주자는 어쩌고 많이. 이 어머니가 이렇게 꼬셨어? 새끼 꼬듯이? 예. 어머니가 지금 하신 거야? 예. 이야. 어디 사세요? 네? 어머니 어디 사셔? 야, 토이리를 한대. 두메산 꼬리를 한대. 어디 사세요? 진짜 두메산 꼬리네. 네, 두메산 꼬리. 산에서 해요. 이거 좀 잘해서 줘요. 잘해준 게 줘요. 15,000원 받는데 내가 13,000원 꼬리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13,000원 주서 15,000원이지 받습니다. 아께. 아, 일단 놔둬. 내가 지금 흥정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실 거예요? 이거 가져가시오 그럼. 하나 가져가. 이건 내가 가져가. 어, 나 요 하나만 줘. 하나만. 미나리. 아저씨 사셔. 고추. 다 보세요. 이거 돈 많은 아저씨들 지나가요. 돈 많은 아저씨들. 돈 많은 아저씨들 잡아와 빨리. 어머니 저거 만드시는 거 아니야? 엿. 엿. 엿은 조금 하다 힘들어. 안 하세요? 됩니다. 엿은 이제 안 하세요? 요새 안 하는 게 돼. 이 두릅이 왜 이렇게 커요? 이런 두릅은 뭐야? 참 두릅이요? 미나리 두릅. 해쳐가지고 된장에 묻혀 먹어요. 소금에. 아, 된장에 묻혀 먹어도 간장에 묻혀 먹어도 그래가 묻혀 먹으면 돼요. 이쪽으로 또 이제 촐로들이 농산물 두고 나오신 참 표고 5,000년 다리 차 표고 앉으셔가지고 쪽박 까시 쪽파 이게 얼마라고요? 그거 15,000원 갈아서 참드로. 예, 참드로. 콜나물, 머위. 나물, 쑥에다가, 머위에다가, 막, 쓴바구까지. 오래간만에 만나셨네. 그렇고 나 간다.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 떡 해먹나? 떡 해먹어? 국 끓여먹고 어머니가 뜯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뜯어오셨어요? 예. 내가 저 속 소리 고향 갔어. 이제 막 고향 갔어. 나 지금 고향이 어디신데? 고향. 서양? 고향. 어, 왔다가. 시금치, 쪽파, 상추, 열무가 이렇게 벌써 나왔어? 네, 샀어요. 하우스 거에서요? 지금 하우스 거지. 열무 크기는 열무는 하우스 내야 맛이야. 그래, 지금 심을 때인데. 묵까지 쓰고 오셨네. 도토리 주워가지고 쓰신 거야? 네. 그 얼마짜리 한 번, 한 번. 하나 드릴까요? 5,000원? 네. 네. 사진크는 도랑. 맛있어. 고기가 우려나면 맛있어. 자세히 뭐. 이게 뭘 말리신 거야, 이거? 토란. 토란 줄기? 토란 때? 예. 참기 그 사이 잘 말렸네. 잘 말리셨네. 네. 그래, 해가 3,000원? 5,000원? 이게 뭐예요? 마늘잎. 마늘잎을 따가지고 먹어? 네. 파처럼 같은데죠. 비누도 만들어 오셨네.
비누 시계 만드셨어요? 비누. 비누를 만드셨냐고. 어디 쓴다고? 비누, 비누. 비누 사요. 야산에서 오늘 아침 직접 채취한 것? 이거 훔치 안 돼. 전부 다 사망기 때이래. 개들이? 개들이 벌써 진짜 나오는 거야? 예. 개들이 더 비싸요? 예. 그거 이 한 바가지 해가지고 얼마씩 파시는 거야? 요거 만 원씩, 요거 50원. 땅두로. 그쪽에 이거는 뭐야? 땅두로. 땅두로. 땅두릅이 그렇죠. 두릅 중에서 땅두릅이 효능이 최고 좋다던데, 그죠? 지금 보니까 그 저기 뭐야 겨울에 그거 가져 나오신 분 아니야? 그 저기. 그래 맞아. 그래 사갔다 내가. 딱 보니 지네. 아침에네요. 어. 그 개드립이 여기만 있네. 다른 데는 없어. 이상하네. 나온 거는 크키. 개드립 빨리 사가자. 빨리. 이지가 맛있어요. 산에. 약이야 약. 야 씨 씨가 이쁘게 튀어나왔네. 신혼이. 이 감자 무슨 감자 이거? 홍감자요. 홍감자라고요. 아 홍감자. 이거. 달고 맛있어. 이거 어제 우리 스테이크 나무가. 그건 씨는 좋네. 이거 감자 엄마. 이게 뭐야? 이거는 배 줬는 거고. 이건 당귀. 아, 당귀순. 저 한약. 알아. 한약 잎이래요. 입에 오, 한약 냄새 나네. 입에 따여보소. 당근하니. 이거 약이네, 약초. 쌈 싸먹는 거라 이게 쌈. 오. 그냥 산 거로 쌈 싸먹는다고 씻어가지고. 그걸 해가 얼마씩 파세요? 예? 얼마씩 하세요? 얼마에 파시냐고? 아, 얼마 파나고요? 요 5천 원 팔아요, 요 양나무인데. 요거는 다 양잎인데. 요거 다 얼마씩 파세요? 빨리 팔고 가서. 3만 원. 네, 3만 원 주세요. 아유, 임자 만나셨네. 임자 만나셨어. 딱 이제 알아보시네. 많이 파셨어요? 네. 오갈피 순이네. 네. 요즘 오갈피가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거래가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네? 얼마씩 파세요? 쫙 늘어놓으셨네. 11형과 바지겠군. 소금 장사, 쌀 장사. 보부상이다, 보부상. 이거 두 개, 이거 한 개. 이거는 하나 이거 고맙고. 보상, 부상, 보부상. 여기도 보상, 부상 있네. 허고도 크네. 고사리 싹 쓸어 가시네. 어머니 어디서 나오셨어? 어느 동네 사세요? 어디 사시냐고? 월빈에. 버스 타고 오셨어? 월빈에 우리 밭이 많이 있어요. 아, 농사 많으시구나. 예. 많이 파세요. 인도하시면 돼요. 네, 네 차 드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 어디서 나오셨어요? 여기 중앙교회, 울진 중앙교회. 이게 무슨 차예요? 이건 중글레예요. 아, 이거 잘 마실게요. 예. 요거 휴지 하나만 받아가세요. 예, 여기. 여기다 넣어주세요. 울진에 계시면 놀러 한번 오세요. 멀리세요. 아, 그러시구나. 삼척에. 아, 삼척? 삼척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장보러? 장보러? 어. 구경 왔죠. 장보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뭐지? 울진에 뭐 특별히 갈 데도 없는데 삼척에 놀 울진에 왜 특별히 갈 데가 없어 왜?
삼척이 저희 꽃, 요 한창 꽃 구경 갈 때잖아요. 지금 유채 꽃밭 네, 축제하고 있죠. 예, 네, 맹방에. 14일까지요. 아, 14일까지예요? 이번 주 일요일. 아이고, 차가 워낙 많아서 뭐 거기 삼척에서라도 교회 나물장입니다. 나물장. 머위를 또 산 때문에 쓰고 오셨네. 울진 바지개 시장. 오늘 첫날입니다. 바지개 시장 2일 7일 대박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오늘 손님 많아요? 네, 뭐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닭. 오늘은 어때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가 좋습니다.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쪽에 저희 뭐야 날 할머니들 장터 같더니 나물, 산나물도 엄청 나왔네. 예. 두릅에. 두릅장이 이제 곧 시작이죠. 그니까. 막 부평이랑 양양도 곧 두릅장일 것 같아요. 양양은 특히나 이제. 여기 치킨 두 마리. 예. 오늘, 오늘하루도 대박 나시고. 예, 안녕하세요. 커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먹었어요. 커피. 아, 여긴 다 써놨네. 청양고추. 이렇게 써놔야지, 그죠?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미인고추. 흑토마토는 얼마예요? 흑고추. 고추는 얼마씩 해요? 몇 개 안 사도 되게 잘. 고추. 고추 지금 400원짜리 있고, 다음 장에 500원짜리 왔어요. 이건 저보다 400원짜리? 네. 개당? 지금은 400원짜리. 개당? 대파는 얼마예요? 대파 지금 7,000원 나가는데 올라갈 거예요. 이제 작년에 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고구마도 다 다음 장 되면 8,000원. 다 똑같아요, 7,000원? 응? 다 똑같아요, 7,000원. 빨리. 오르시면 나을걸 이제 올라가요. 8,000원까지 올라가요. 오늘 얼마인데요? 7,000원. 저번 장에 6,000원 있어요. 계속 올라가네? 네. 고구마도 계속 올라가요. 커이고. 고구마는 얼마씩이에요? 아, 지금 7,000원 나가요. 이 토마토는 얼마예요? 쉽죠, 이제. 안 춥잖아, 세 개. 토마토. 1,000원이요. 100개, 7,000원. 100개 묶여 있죠, 고구마. 고구마, 꿀고구마 맛있는 거예요. 꿀고구마. 흑토마토, 찰토마토 거랑 다 있네. 땡큐. 한 줄 얼마예요? 3,000원이요. 다른 걸로 하나요? 저 고구마 한 달에 얼마라고요? 네. 고구마. 7,000원이요. 하리는 좀 건들게요. 이제. 가지도 있고 아삭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당근은 얼마씩 합니까? 당근자 얼마예요? 한 줄 1,000원이요. 한 줄에? 한 줄. 일반 땡큐는 얼마예요? 똑같아요. 일반 땡큐도? 예. 그렇게 비싸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일반 땡큐 나서 좋은 거 있으니까 같아요. 땡큐. 일반 땡큐 좋은 거 있으니까. 땡큐, 일반 고추는 얼마예요? 10개 4,000원. 10개? 방울토마토. 가만있어봐. 이거 갖다 심어버리니까. 오이. 아이고. 어르신 시원하게 한잔하시네. 지금 심을 때가 됐는데 그냥 그냥 있는 거야. 네. 아삭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하고 같이 심으면 안 돼요. 따로 심어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장사 잘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뭐 안 돼도 할 수 없는데 경기가 없는데 열심히 해야지. 경기가 저거 지금 모종이 경기야 경기. 나도 지금 모종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날씨 좋습니다. 족발이네 이거. 족발이 얼마나?
마늘 사가지 가세요. 문어도 좋고 머위 흉어 사서 나무 사가지 가서 여기서 시내고 나왔다고 다 내놓으셨네요. 제일 주산 수산물이 아주 파랑녀 5반이세요? 정정하시네. 정정하셔. 가오리 날개 형제 건어물. 이야 장치야 좋네요. 이 대구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우성 건어물. 이야 세팅 쫙 됐네. 우성이 대박 나시게. 그렇습니다. 아주 얼굴은 뭐 손 흔들었는데 누가 찍어? 뭐 삶았어요? 많이 파셔. 요즘은 키로에 얼마씩 하나 가요? 어? 키로 얼마? 사이즈에 따라서? 우성이네 대박 나시게. 쇼앞자리 순대도 파시네. 대짜가 만원짜리네. 순대예요. 어, 맛있는 순대 먹어봤지 나도. 제가 한번 순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아이고 말씀 도와드리겠다. 어. 간 좀 많이 드세요. 예, 간 많이 드세요. 장날만 나오세요? 예. 뭐 가게에서 맨날 안 해? 아, 예, 가게에요? 안 돼. 장사 안 돼? 무심날이면 잘 안 돼. 아. 그러니까 저기 평일날도 여기 오면은 순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시네? 네, 예, 안 하시네? 예, 아니요. 안 해요? 장사가 안 돼서 안 되나? 아, 그러니까. 순대는 장날만? 예. 그 장사가 돼. 갔더라고. 새마을 레스토랑 순대 잔치국수 맛있어요. 청국 걸음을 고기 많이 그 했으면 좋을까. 볶음이네.